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 드디어 탈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.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세수만 하고 나왔거든요. 화장하기가 너무 귀찮아서.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아 쟤는 지금 쌩얼인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. 근데 막상 탈거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약간 좀 슬라이딩도 문짝 뗄 거거든요. 그러면 이 손잡이를 떼야 된다고 해서 얘 먼저 떼볼게요. 대박! 뺐어! 목장갑을 사용한 이유가 여기 안에 클립이 있거든요. 목장갑에 클립이 걸리도록 해가지고 탁! 하면 빼지는 원리래요. 소환경도 샀잖아요. 이것도 쓰고 할게요. 제 첫 작품이에요. 짠! 근데 지금 저거 하나 했는데 공방 갈 시간이에요. 갔다 와가지고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래서 저거 하나 뜯어 굉장히 뿌듯하네요. 거울만 안 뜯었는데. 쭈그려 앉아서 작업을 하니까 바지를 까만 걸 입어야 될 것 같아서 옷을 갈아입고 왔어요. 위에도 좀 편한 걸로 갈아입고 왔습니다. 이제 마저 탈거를 진행하려고 하거든요. 여길 탈거를 하려면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. 근데 제가 손잡이를 떼서 문을 못 열어요. 헐. 그래서 손잡이를 다시 달아야 될 것 같아요. 이거를 여기 다시 끼워야 되거든요. 이게 안 돼. 아니야 안 됐어. 여러분 드디어 됐어요. 드디어 됐어. 왜 나는 이거를 문을 닫은 채로 해가지고 제가 뭘 계속 열심히 하긴 했는데 지금 한 게 하나도 없어요. 그러다 보니 지금 또 어두워져가지고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. 괜히 문 손잡이만 뗐다 다시 꼈어요. 오늘은 이만하고 뭐 한 것도 없지만 내일 다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나 내일 진짜로 다 뗄 거야. 지금 강이 약 주고 나왔거든요. 근데 너무 추워요, 차 안에. 패딩을 입으면 약간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만 입고 왔는데 너무 추워. 강이 자는 시간 맞춰서 나온 거라 또 들어가기 그래요, 깰까봐. 그러면 빨리 탈거를 시작해볼게요. 나 오늘은 왠지 잘할 것 같아. 손이 얼어서 만지는데 아파요. 이거 문이 닫혀가지고 손잡이를 다시 달았잖아요. 근데 밖에서 열면 되는 거여서 방금 또 닫혀가지고 또 손잡이 달아야 되네 했는데 그냥 밖에서 열면 되는 거였어요. 뒤로 들어갔어. 제가 차를 사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가 여름이었는데 매물이 없어서 이렇게 겨울까지 넘어왔단 말이죠. 근데 겨울에 만들길 잘한 것 같아요. 추워서 강이 캠핑 많이 못 다닐 때 만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강이 담요거든요. 좀 목도리 같네.
지금 얘도 여기가 부러졌어요. 아, 부셔졌어. 위쪽을 뜯어야 하거든요. 그러면 발판을 뜯어야 돼요. 이거를 뜯으려면 또 여기를 뜯어야 돼요. 각이 안 나오는데? 지금 얘 때문에 각이 안 나와. 발 안 맞는다. 안녕하세요. 어제는 그냥 강이랑 집에서 쉬었어요. 강이가 분리불안이 없긴 한데 그냥 혼자 놔두면 좀 그래서 한 시간씩 나눠서 이틀 한 것 같아요. 아직까지는 굉장히 한숨 나오는 비주얼. 이거 장작살 뜰 때 들어있던 목장갑이에요. 오늘은 강이 산책하고 씻기고 탈거를 하러 왔습니다. 오늘 천장이랑 바닥 탈거하면 이제 탈거는 끝이에요. 고지가 눈앞에 보입니다. 이게 하다 보면 은근 재밌어요. 얘는 뽑는 게 아니라 뿌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짠. 너무 멋있어. 하루살이. 그래서 까만 바지를 입어야 합니다. 이렇게 전선들이 있었네요. 이거를 좀 정리해야 천장을 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거는 만드신 분들 이름인가? 박민주님, 박향근님.
여기 옆에 잠깐 세워놨어요. 이제 바닥에 깔린 까만 매트를 제거할 건데 이거를 제거하려면 여기 이 선대로 잘라가지고 빼야 돼요. 이게 잘 안 잘린다고 해서 칼을 제일 큰 걸로 사왔어요. 아 진짜 안 잘리구나. 진짜 안 잘리네.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 와 진짜 안 된다 이거. 팔이 너무 아파요. 와 드디어 하나 뜯다. 지금 여기 하나 했고 여기 가운데랑 여기만 하면 돼요. 여러분 단언컨대 탈구하는 과정 중에서 이게 가장 힘듭니다. 아 이거 쉬울 줄 알았거든요. 금방 하고 엄청 잘라있는데 아. 하다 보니까 약간의 꿀팁이 생기거든요. 손으로 힘주지 말고 이렇게 잡고 내 몸을 뒤로 하는 거야. 그러면 팔에 힘도 덜 들고 훨씬 낫네요. 아니 힘들어. 아니야 힘들어. 손이 너무 아파.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. 난 오늘 이걸 끝내야 이번 주에 영상을 편집해서 올릴 수가 있어요. 제가 예고편을 완전 멋들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올리고 싶거든요. 근데 거의 쪽대본 수준으로 제가 촬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번 주는 예고가 없을 것 같아. 아 그리고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번 주 예고편에 불사조가 공중부양하는 장면을 넣었거든요. 근데 제가 퇴근하고 그거 관련해서 공업사를 갔어야 됐는데 너무 피곤해서 공업사를 못 갔어요.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마저 해야지. 두 번째 클리어. 오 완전 잘 돼. 마지막 거에 기술을 터져겠다. 아, 손에 힘이 안 들어가. 와, 아, 다 했어. 대박이야. 여기 아래 히터가 아닌지 에어컨가 아닌지 이것도 떼줘야 평탄화를 할 수 있거든요. 10mm짜리 소켓을 이용해서 떼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녹일까요? 그러면 곤란한데 녹인가? 이렇게 흙이 어마어마합니다. 이쪽에 잘 보면 이렇게 녹이 좀 쓸어 있어요. 여러분 먼지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. 겨울이 돼서 그런가 해가 진짜 빨리 지네요. 지금 5시 좀 넘었는데 거의 어두워졌어요. 저는 청소는 쉬울 줄 알고 잠깐 영상에 담고 넘어가려고 했거든요. 근데 이게 청소가 쉬운 게 아니었어. 하루 날 잡아서 해야 될 것 같아. 아무튼 뿌듯하네요. 뭐 맛있는 것 좀 시켜 먹겠습니다. 오늘은 시켜 먹어야겠어요. 먹고 편집을 해야지.
그러면 이제 들어가 볼게요. 지금쯤 강의 일어났을 것 같아. 네, 우선은 안녕.